오래됐죠. 우리가 모르는 두 분만이 아는 서로의 흑역사를 아, 오픈을 하면서 시원하게 한번 정초 시작하죠. 아 근데 이렇게 뭐 막상 또 이렇게 가진 무슨 이렇게 증거가 좀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웬만한 건 다 얘기를 해서. 소원 씨 뭐 없어요? 혹시 있어요? 아 방송에 나갈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예. 예? 직구금 세서? 아, 그니까, 좀, 개그맨들 심하게 놀잖아요. 에이. 그러다가 한 번, 좀, 이렇게. 뭔데? 진짜 방송에 못 나가요. 아~ 네네. 뭐야? 아, 어, 우리만 알고 있어. 난 왠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걸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거. 아, 그래. 아, 우리 이전에 놀러 가서. 놀러 가서 있었던. 아, 그래, 그런 거. 예, 실수단인데. 아, 그거는 뭐 저희들끼리 뭐 논 거기 때문에. 예, 논 거기 때문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아, 우리 송은희 씨도 인벌브가 됩니다. 송은희 씨, 이휘재 씨, 다 인벌브가 좀 돼 있는 거예요. 아, 합의하에. 합의하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성미 선배님이 캐나다 가시게 돼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다 같이 이제 그 기념 여행을 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된다. 외국에 못 보니까. 외국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뭐랬냐면, 상금을 걸고 장기자랑을 했어요. 저기까지 배틀이 좀 과열되네. 저기 어떤 모습에서 되게 궁금하다. 분위기 좋게 깔깔대고 웃었던. 깔깔대고 웃고. 예. 아 이거 진짜 흑역사인데.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묻어두고. 서로 묻어두자. 예. 네. 네. 그래서 깔깔대고 웃고 마무리. 그럼부터 20년이 지났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팀킬이군요. 팀킬. 네. 그렇죠. 아 근데 정면해요. 이거는 얘기하면 그냥 다 공멸합니다. 거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다. 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덮어두고 유쾌한 얘기인데 그래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예예예. 자, 김동선 씨도 좀 흑역사는 빠질 수 없는 분인데 역주행하는 흑역사가 있어요. 아 뭐예요? 아니 제가 그 정말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복면가왕에서 제가 리액션 문자리 있어요. 아, 리액션.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녹화 때도 몰랐고 녹화 방송 나갔을 때도 몰랐었고 이게 마치 트로트 가수가 노래 하나 띄우려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차 이렇게 치고 올라오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게 올라온 게 있습니까? 치고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이따 한번 볼게요. 그 리액션 역주행하는 리액션. 뭔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떤 상상도 못한 전투력을 보고 놀랐네. 저건 뭐예요? 아니야. 아니 근데 세럼파이브예요? 뭐예요? 뭐야? 아니면 남자친구랑 신호 아니 사실 아니 이거 이거 내가 이 집에서 이거 할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잘 보면 마이크가 들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침봉선이 겨드랑이 달렸다고 그런 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사실 아니 저게 왜 저게 저는 뭐야? 왜 저런 포즈를 취하는지 모르겠고 귀여워라. 저 때가 되게 저 당시 의상하고 너무 저 포즈가 강렬하네. 양동근 씨가 나왔을 때인데 진짜 상상도 못한 전체긴 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놀래긴 했는데 지금 녹화장이 이제 원래 이런 마이크도 쓰고 크다 보니까 또 핸드 마이크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와! 이렇게 하다가 조장혁 씨가 옆에 있으니까 저희는 의식적으로 이게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덜 올린 것 같다라고 추측은 해요. 마이크 내린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순간 지나간 거라 사실 예능하면서 내가 왜 저 순간에 저 행동을 했지를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야, 근데 또 이거를 잡아내시네. 네, 그래가지고. 잘하시네, 진짜. 근데 이게 패러디가 진짜 많이 됐어요. 진짜 많아요. 뭐예요? 그게 진짜 웃겨요. 패러디. 목걸이요.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아니 근데 저는 흑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요즘에 인싸 포즈가 됐다. 예, 지금 어린 친구들이 아, 졸업, 이거 인싸 포즈. 졸업 사진을 이렇게 막 찍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서 기분 좋지 않아요? 아니, 좋지. 저는 좋아요. 맞죠, 맞죠. 좋지, 좋지. 친구들은 너무 좋아요. 아까 사실 여기서 지우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작년 할로윈에 제 결혼식 입장을 하고 이태원 가시는 분을 봤거든요. 아, 진짜?
하나씩 그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그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원조한테 배워봅시다. 한번 좀. 예. 이게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익살스럽게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정말 놀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아, 그럼 현장 상황을 약간 연출하기 위해서 복면가왕에 나온 조세호 씨라고 생각하고. 아, 네. 제가요? 네. 조세호 씨가 네. 자, 이렇게 있다가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하면 노래를 네. 하나 하면서 네. 공개해주시면 돼요. 네. 자, 배달 왔어요. 최배달님의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Just when we cry for you. 앞으로 가고 앞으로 네. 하나 둘 셋 하면 평소에 놀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놀라죠. 근데 약간 우리 예능 쪽에서 조금 더 해줘야 돼요. 네. 그 정도는 안 되죠. 입이 좀 보여주는 게 좋고 입이 좀 보여주는 게 좋고 흑역사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아니야. 흑역사 아니에요. 인사 포즈라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나왔어. 아니 우리 그 봉선 씨가 네. 역주행의 아이콘이에요. 봉선이란 이름도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양갱이라는 보스턴 테리어 종을 키우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올해 12살이 됐는데. 아 벌써 12살이 됐구나. 그 이제 산책을 이렇게 시키는데 네. 사실 이게 같은 종을 키우는 견주들을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그렇죠. 이제 가고 있는데 보스턴 테리어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아, 또 두 마리를 끌고 오시는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뭔가, 이름, 예쁘네요. 얘는 몇 살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아,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봉선이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강아지. 봉선이요. 강아지 이름이 봉선인 거예요. 진짜? 네, 그쵸. 제가 좀 약간 난감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해피투게더 있을 때, 우리 봉선이라고 생각나서 제가 봉선이를 검색했는데, 어떤 블로그에 우리 봉선이가 있는 거야. 어머 세상에. 날 너무 좋아하나 보다. 팬페이지인가 보다. 봉선, 신봉선도 아니고 우리 봉선이라고 들어갔더니 정말 사나운 게 이렇게.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 애견인들 사이에서는 봉선이가 이름이에요. 이 인싸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완전 봉선이가 킹파이들이거든요. 그 SNS상에서 이렇게 봉선 치면 개랑 고양이가 이렇게 떠요. 다 봉선이들이에요. 야, 이건 다 봉선이들이에요. 어머. 해시태그 봉선이라는 얘기 나오죠. 봉선이, 시추 봉선이. 시추 봉선이 너무 귀여워. 저기 나와 있죠. 봉선 테리어 있네요. 호텔 봉선이. 봉선이가 진짜 많네. 봉선이가 귀엽다. 공중을 안 가리네, 진짜. 귀여워. 마티즈. 아, 너무 여러 봉선이들이 있어가지고 네. 잘 검색을 안 해요. 네. 어쨌든 저희가 알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좀 봉선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네. 지금 이 포즈도 그렇고 굉장히 인싸예요 우리 신봉선 씨가. 인싸입니다. 인싸라고 하고 계시지만 네. 흑역사는 지금부터입니다. 뭡니까? 신봉선 씨 준비되셨죠? 예. 저희가 사실 뭐 네. 앞에 걸 지워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15번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다소 네. 놀라실 수도 있어요, 본인도. 네. 에피타이저였고요. 네. 과거에 그 소세끼였던 시절을 지우고 싶어요. 아, 소세끼? 소세끼가 뭐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전에 제가 피어싱 중독이 있었어요. 피어싱. 네. 첫 피어싱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코를 시작해가지고. 아니, 거기 이렇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정말 손 줄 알았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뚫었는데 이게 너무 뚫고 싶 있다 보니까 뚫었는데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는 제가 개근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뚫는 것만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가 막히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은침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선생님이 보면 이렇게 넣으면 이 코 침이 이렇게 코 구멍으로 들어가서 잘 표가 안 나요. 안 그러면서 이렇게 반창고를 딱 붙이면 여드름 흉터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코끼름 때문에 반창고가 달라서 난 몰랐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이구 오늘 왜 이렇게 또 늦게 왔? 이 새끼 봐라. 코를 야 너 코를
소새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에이 소새끼. 소새끼. 이게 중독이 걸렸어. 중독이. 저는 정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착한 아이였는데 피어싱만 좋아했던 아이예요. 피어싱. 그래서 코 뜯고 눈썹 뜯고 뭐 이런 거를 되게 굉장히 멋내는 걸 좋아해요. 피어싱에 좀 꽂히셨구나.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뚫다 뚫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고 아 막 어우 왜 거기를 뚫었어 아 막 이런 게 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변태처럼.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너가 거기 뚫었다고 난 더 센 데 뚫어야지 뭐 이런 게 있어요. 피어싱인들 사이에. 그래서 제가 21살 때 혀를 뚫었어요. 네, 혀를 뚫었었어요. 근데 그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입을 안 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엄마는 언젠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네, 그래서 안에 있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말을 왜 그렇게 하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혀가 이렇게 동그랗게 부어있거든요. 엄청 붓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파서 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이게 잘 숨겨왔는데 엄마가 김장을 이렇게 치대고 계시는데 너무 맛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쫙 먹어라! 아! 내가 혀가 먹을 거면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고야 이제 하다하다 끝까지 뚫었나! 이러면서 예, 저한테 치를 떨었어요. 아프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약간 좀 희열을 느껴. 이게 약간 피어싱인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이는 데 뚫지만 맞아, 나중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살짝 보이는 아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새 구슬이 너무 예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고 그러지 않아요? 곰죠. 일주일간 밥도 못 먹고 네, 양치질도 못해. 가글로만 해야 되고 피어싱을 하고 키스를 하면 그렇게 좋대요. 세뱃어. 아니 키스가 왜 잘못된 겁니까? 네? 네. 뭐 어쨌든 그래서요. 근데 키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10시간. 그게 흑역사입니다. 네, 저 흑역사는 그 좋다는 협의였으면 키스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저희가 이걸 지워드려야겠네. 키스를 못했던 그 기억을 저희가 지워드립니다. 블랙이었어. 예, 지워드려요. 아, 이건 지워졌어요. 네, 좀 아시고. 근데 10년 뒤에 이게 흑역사가 다시 조세호 씨, 너무 조세호 씨. 제가 보기엔 이게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 야, 10년 전에 저러고 놀았구나. 저도 흑역사 늦게 나왔어요, 네. 근데 또 조윤희 씨는 연기자여가지고 되게 진지해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흑역사예요, 이거. 아, 조윤희 씨가 웃긴 게 그런 겁니다. 예. 사랑님 리액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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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분은 드라마라 생각하신 거예요. 네. 네. 아, 빨리 탈출. 해수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어때요, 분위기가? 아니 진짜로 제가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재밌고 정말 대단하시고 오늘 차라리 저는 안 나와도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오늘 나오셨어야 되는 게 우리 현 상황에 대해서 진짜 그 현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느껴지는 그 리액션들. 맞아요.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많이 배웠어요 오늘. 뭐 배웠어요? 어떤 거 배우세요? 오늘 진짜 궁금해요. 아니 예능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막 해도 되는구나, 저는 막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막 하시나요, 저는? 미안해요, 다행이다, 하게. 네. 이제 챕터 1 배우신 거고요. 편하게 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챕터 2로 갈게요. 정말, 네. 정말 이분들은 저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